Get ready. Get ready.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무라이 로망스입니다. 오늘은 팟캐스트 형태로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유튜브는 이제 영상 관련된 서비스 업로드를 주로 하는 데죠. 근데 얼마 전에 팟캐스트의 카테고리를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뭔가 시대를 역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영상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요즘에는 검색도 보면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정보로 찾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디오의 시대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 라는 형태의 미래를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의 정책을 보면은 유튜브에서도 팟캐스트 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충분한 검토 끝에 팟캐스트라는 카테고리를 론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유튜브 많이 봅니다만 영상의 홍수 속에서 눈이 좀 필요하다. 특히나 이제 중년의 나이가 돼가면서 눈이 점점 가장 먼저 눈에 이상이 오더라고요. 눈이 초점도 잘 안 맞고 이제 원시가 생기다 보니까. 근데 마침 또 이런 서비스가 생겨서 이거 뭐 잘 됐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 형태의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이 첫 방송이 되겠네요. 제가 아는 유튜브 카테고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어떤 종류에 속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멘트의 진행이 굉장히 딱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팟캐스트, 라디오 형태로 컨텐츠를 진행을 하다 보면 준비 과정이 좀 많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저도 좀 편리하게 이야기하듯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라이브 방송하고 비교해서 뭐 이 외적인 준비를 별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또 있더라고요. 머리를 안 감고 뭐 녹음을 해도 사실 상관이 없고 세수를 안 하고 해도 상관이 없고 팬티만 입고 앉아서 해도 상관이 없고 팬티만 안 입고 앉아서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장점이 라디오 형태 컨텐츠 진행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자세히는 저도 아직 처음 해보는 거라 알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데 원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해야 백그라운드 재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얼핏 주서 듣기로는 팟캐스트 카테고리로 영상을 업로드하면 그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실제 그렇게 돼야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그 부분은 체크해보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카테고리는 팟캐스트가 생겼는데 사실은 영상을 올리는 것과 진배 없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웨이브 파일이나 mp3 파일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영상 포맷의 파일만을 업로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팟캐스트이니까 뭐 팟캐스트가 꼭 그 영상이 없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지만 원래 취지에 맞게 영상은 썸네일 가지고 끝까지 그냥 가고 어떠한 종류의 정보도 넣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일본에서 90년대에 미에루 라디오, 미에루가 보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서 디지털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라디오라는 방송이 귀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눈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을 그런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보이는 라디오 이러한 이름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죠. 제 방송은 다시 원래 라디오로 회귀한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일본어로는 미에누 라디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디오는 원래 보이는 게 아니니까 사실 당연한 표현인데 영상의 홍수 속에서 귀로만 듣는 서비스로 다시 회귀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측면을 좀 재미있게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주제를 이야기해볼까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하진 않았는데 일단 영상으로 올린 내용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들을 달아주시는데 내용이 좋은 댓글들도 있어요. 그 재미있는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도 괜찮은 의미있는 내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영상으로 올린 내용들이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표현이 딱딱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풀어나가면서 본 컨텐츠에 담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다면 뭐 오늘 사실 그런 내용이 좀 준비가 돼 있는데
도쿠가와 요시노부에 대해서 그런 내용도 함께 말씀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본 또는 뭐 일본 역사와 관련해서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으시다면은 사무라이-로망스 네이버.com으로 사연 같은 걸 보내주시면 그런 내용을 좀 같이 공유하고 읽어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화면에는 어떤 종류의 정보도 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시면서 또는 일하시면서 일하시면 더 들으면 안 되겠구나. 운전하시면서 산책하시면서 또는 뭐 제 목소리가 잠자는데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자장가 대용으로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겠고 오직 오디오에만 집중하셔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무라이 로망스가 진행하는 보이지 않는 라디오 미에눌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 지난 영상 도쿠가와 요시노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영상 서두에 제가 고상계하고 고상교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린 부분이 나오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초대 쇼군에 취임한 이후에 쇼군 가문이 끊기면 안 되니까 아홉 번째 아들, 열 번째 아들, 열한 번째 아들을 분가를 시켜서 아들 참 많이도 낳죠. 근데 중간에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쇼군 가문이 대가 끊기면 본가가 대가 끊기면은 분가 시킨 가문으로부터 같은 뭐 도쿠가와의 종파니까 양자를 들여서 쇼군 가문이 대가 끊기지 않게 계속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새 가문을 고상계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고상계라는 것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시대를 시작하면서 의도적으로 만들고 시작을 했다. 뭐 그런 대가 끊길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이 아들을 많이 낳지만은 중간에 많은 아들들이 요절하고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아들만이 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가의 대가 끊겼을 때 그 대를 잇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언제부터 고상계라고 불리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딱 정해놓고 시작했던 건 아니다. 후에 붙여진 이름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이 고상계를 번역을 할 때 도쿠가와 빅3라고 번역을 한다고 하네요. 이 도쿠가와 가문, 쇼군 가문이 잘 대가 이어져서 이렇게 잘 내려오다가 8대 쇼군에서 이제 공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립시켜놨던 3개의 가문 중에서 이제 큰 집에서 사실은 양자가 올라와야 되겠죠. 큰 집이 오와리 도쿠가와 가문인데 근데 그쪽도 이미 장자 상속이 이런 부분이 좀 깨지다 보니까 이 둘째 큰 집인 키슈 도쿠가와에서 아들을 양자를 보내는 게 도쿠가와 본가의 혈연 관계하고는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집에서 기회를 못 얻고 둘째 큰 집인 키슈 도쿠가와에서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쇼군이 될 수 있는. 이제 둘째 큰 집으로 넘어갔으니까 둘째 큰 집에서 아들이 끊기지 않는 이상 영원히 쇼군 가문은 둘째 큰 집인 키슈 도쿠가와의 혈연 관계로 쭉 지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둘째 큰 집인 키슈 도쿠가와도 아들이 끊기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컨셉으로 타야스, 히토츠바시, 시미즈 이렇게 분가를 만들어서 둘째 큰 집인 키슈 도쿠가와가 대가 끊기면 이제 그 분가에서 또 양자를 받아서 계속 대를 잇게 만드는 그 대를 잇는다라는 거는 키슈 도쿠가와의 대를 잇는 것뿐만 아니라 쇼군의 대를 잇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 되겠죠. 이 키슈 도쿠가와에서 만들어낸 이 분가 개념을 고상교라고 부릅니다. 고상계의 그 하위 호환 버전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이것도 어차피 양자를 만드는 공장 같은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뭐 이런 뭐 말이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 표현을 제가 그 영상에서는 도쿠가와 스몰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도쿠가와 빅3가 있으니까 고상계를 그렇게 부르니까 제가 그냥 임의대로 도쿠가와 스몰3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제가 만들었던 좀 오래라고 하긴 좀 그렇구나. 한 2년 정도 됐나? 영상 중에 찾아보시면은 야카이모노에 대해서 우리말로 제가 잉여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무가사회 같은 경우에는 장자 상속이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당시에는 뭐 사람들이 일찍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 병 걸려갖고 그거를 대비해서 아들을 많이 나눠줘. 일단은 날 수 있는 만큼 나눠놓는 건데 장자가 죽지 않으면은 둘째 이하 뭐 셋째가 됐든 넷째가 됐든 가족을 이을 찬스라는 거는 전혀 오지가 않겠죠. 그런데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분가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근데 그런 게 제도화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몇 대만 거치면은 재산이 남아나는 게 없겠죠. 그래서 장자가 아닌 이 잉여 아들 야카이모노라는 표현도 하고 헤야지미라는 표현도 있고 뭐 해소모노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현대어에서도 야카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는데요. 뭐 번거롭다 귀찮다 이런 뜻이고 둘째 아들 중에서 둘째 이하 아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행복한 케이스는 다른 가문의 양자를 가는 게 가장 잘 풀린 케이스입니다. 이제 똑같이 무가사회에서도 아들을 못 낳는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예 그러면은 이런 잉여 아들이 있는 집안에서 좀 괜찮은 집안하고 잘 이 혼담이 성사가 되면 그쪽에서 대릴사위인 거죠. 아들을 받아다가 이제 여자 쪽 성씨로 성을 바꾸고 그 집안의 가족을 계승하는 그런 게 이제 가장 베스트인 케이스인데 그런 기회도 못 잡는다면 그나마 집안이 부자면은 관계가 없는데 뭐 부자가 아닌 대부분의 그 사무라이 집안에서는 방구석에서 그냥 늙어 죽는 겁니다. 결혼도 못하고 당연히 결혼을 못했으니까는 자식을 낳을 수도 없겠죠. 결혼이라는 거는 일종의 그 공식화된 행위였기 때문에 이 잉여 아들들이 여자 자체를 들이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 잉여 아들들도 남자인데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도 필요하고 했기 때문에 신분이 낮은 백성 집안의 여자들이나 이런 여자들을 봉공인 하인으로 들이면서 겸사겸사 이렇게 어떤 성적인 부분의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이렇게 들여보내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임신하고 애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잉여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입도 이제 풀칠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인데 자기가 자식을 낳는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이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마비끼 영유아를 살해하는 일본의 습관에 대한 거를 다룬 영상들이 굉장히 많죠. 테마 자체가 좀 자극적이다 보니까 인기를 많이 끄는 영상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마비끼라는 게 가난 때문에 백성들 혹은 평민들 사이에서 행해졌던 영유아 살해의 습관으로만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이런 잉여 아들들, 무가사회의 사무라이 집안의 잉여 아들들이 원치 않은 자식을 낳았을 때에도 마비끼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제작된 영화 중에 하타시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이 하타시아이가 사무라이들끼리 하는 결투 뭐 이런 종류의 의미인데 쇼지 가문의 잉여 아들인 쇼지 사노스케라는 노인이 나옵니다. 이제 벌써 노인이 된 거예요. 그냥 방구석에서 노인이 될 때까지 늙은 건데 굉장히 귀여워하던 조카 딸이 어떤 남자를 어떤 다른 무가 집안의 남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라고 이렇게 그 결혼 알선을 하죠. 근데 그거를 거부합니다. 거기에 화가 난 이 결혼 대상이었던 남자가 조카 딸이 좋아하는 그 사무라이에게 결투 신청을 해요. 이런 종류의 결투를 하타시아이, 영화 제목이죠. 그 영화 제목이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조카 딸이 흠모하고 있는 그 남자, 사무라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이럴 경우에 스케다치라는 용어를 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칼을 차고 결투 장소로 나가죠. 그곳에서 사무라이답게 최후를 맞이한다. 뭐 이런 종류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쇼지 사노스케라는 노인이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비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젊은 시절에 이제 어떤 자기 옆에서 시중을 들던 여자하고 사이에서 원치 않는 애가 태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 태어나자마자 애를 숨을 못 쉬게 만들어서 죽이는 장면이 영화 속에 나옵니다. 무가 사회, 사무라이 집안에서도 마비끼가 행해졌었다라는 부분을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후지사와 슈헤라는 일본에서 유명한 역사 소설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지사와 슈헤의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영화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히트친 영화들이 있죠. 야마다 요지 감독이 후지사와 슈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황혼의 사무라이, 숨겨진 검 오니노쯤에, 그리고 무사의 채통, 기무라 타쿠야가 주연을 했었죠. 이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도 일본 TBS, BS 방송에서 이 잉여아들에 대한 내용을 작년이죠. 2022년 3월에 방영을 했었는데 무사와 무사의 처라는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일본어로는 부시토 소노츠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잉여아들이 이 친구는 이제 좀 잘 풀린 케이스죠. 아들이 없는 사무라이 집안에 가난한 사무라이 집안이긴 했습니다만 대리일 사위로 들어가서 이런저런 사건이 많았는데 그 집안에 여자 집안에 사무라이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그 활약을 하고 활동을 하고 또 사무라이다운 최후를 맞는 그런 종류의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초반에 말씀드렸던 하타시아이라는 영화가 훨씬 더 재미있었다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여러분들은 사무라이 로망스가 진행하는 보이지 않는 라디오 미에누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 서론이 좀 길었죠. 도쿠가와 요시노부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 더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시노부에게는 3명의 첩이 있었다고 했었죠. 신무라 노부, 나카네 사치, 신몬 요시, 뭐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신몬 요시라는 여자가 신몬 다츠고로라는 에도시대 후기의 유명한 협객의 딸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협객이라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에도시대 당시에 민간 소방수가 있었다고 했었죠. 에도 시내에 그 사람들을 마찌비케시라고 부르는데 에도 시내에 화재가 발생하면은 여러 조로 나눠져 있는 마찌비케시들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몰려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관할 구역을 두고 싸움도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에도시대 때 마찌비케시라고 불리는 소방수들, 민간 소방수들은 거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거친 사람들의 조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신몬 다츠고로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 밑에 꼬붕을 한 2, 300명 데리고 있었다고 해요. 상당한 세력을 과시할 만한 인원으로 볼 수 있겠죠. 그 2, 300명의 오야붕으로서 이 민간 소방수 역할만 했던 게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에도에는 상업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일손이 많이 필요했을 테고 지방 농촌이 가난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입을 줄이기 위해서 기회의 땅 에도로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계절공 같은 느낌으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뭐 대를 이어서 예속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본공인, 호꼬닝이라는 이름으로 상인 집안이나 혹은 이제 에도 시내니까 아따모토나 고케닝 같은 도쿠가와 막부 직속 가신들의 저택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가서 이제 일을 해주고 급여를 받는 겁니다. 근데 신분이 불확실하잖아요. 뭐 얘네들이 어느 지방 출신에서 어떻게 왔는지 그거를 보증해 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 신원 보증을 해주고 일종의 인력 파견업 같은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첩이었던 신몬 요시의 아버지 신몬 다츠고로가 취직한 본공인들의 급여 중에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신원을 보증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력 중개업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에도 시내에서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경호원 역할까지 하고 있었던 첩 신몬 요시가 그런 집안의 딸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이 주먹 쓰는 계열에서는 좀 이렇게 한가닥 하지 않았나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댓글을 읽다 보니까는 몇 분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몬 요시라는 여자가 메이지 시대 그러니까 요시노부가 에도 막부를 완전히 문을 닫게 만든 후에 시즈오카로 이주한 후 신몬 요시하고의 어떻게 지냈는가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댓글을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니까 요시노부가 메이지 시대 이후에는 신무라 노부, 낙가사네 사찌 이 두 명의 첩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다 돌려보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야,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뭐 나름 사정도 있고 서로 간에 잘 합의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겠죠.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직계 가문이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쪽도 문을 닫았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18대까지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만은 마지막 그 18대 후손인 도쿠가와 요시토모 씨가 2017년도에 작고하셨거든요. 50년생이니까 얼마 못 살고 좀 일찍 돌아가신 편이에요. 근데 자식을 슬하에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직계 가문은 끊겼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 때까지는 이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증손자이시죠. 도쿠가와 요시토모 씨가 아예 자식을 못 낳고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찾다 보니까 결혼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슬하에 이남일녀의 자식도 현재 존재합니다. 1981년생의 장남이 있고 장녀가 1984년생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 왜 대가 끊겼냐면은 이혼을 하면서 이 자식들을 전부 다 여자 쪽에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쪽의 성씨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가오카라는 성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도쿠가와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따라서 도쿠가와 15대 마지막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증손자 도쿠가와 요시토모 씨도 아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도쿠가와 쇼군 가문은 19대까지 잘 이렇게 혈통이 보존은 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다만 다른 성씨를 지금 쓰고 있을 뿐이다 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하고 18대 증손자인 도쿠가와 요시토모 씨 사이에는 약간 비슷한 그런 공통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요시노부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정치나 권력이나 이런 거에 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하면서 만년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애당초 이제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18대 도쿠가와 요시토모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이 쇼군 가문의 적통인데 보통은 어디 뭐 도쿠가와 미술관에 관장을 한다거나 뭐 이런 쪽에 일을 하면서 이렇게 좀 주목을 받아가면서 일을 했을 법도 한데 이분은 대학을 나오고 나서 도쿄 그래픽 디자이너스라는 회사에 광고 제작 회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카메라맨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프리랜서 사진 작가로 활동을 하게 되죠.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걸었던 길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도쿠가와 요시노부도 취미로 사진 촬영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재능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신이 사진도 찍었지만 이 시기 즈음에서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남긴 사진을 정리하는 작업도 같이 하셨다고 하네요. 18대 도쿠가와 요시토모 씨가 은퇴하고 나서는 이바라키현 쪽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합니다. 이바라키현 하면은 15대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출신지이기도 하죠. 원래 미토 도쿠가와 출신인데 이 양반도 키슈 도쿠가와 쪽 히토츠바시 가문으로 양자를 갔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해갖고 쇼군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빅3 중에 미토 도쿠가와에서도 쇼군을 배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도쿠가와 요시노부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키슈 쪽에 도쿠가와 스몰3 중 하나였던 히토츠바시 가문으로 갔다가 키슈 도쿠가와로 다시 올라가서 쇼군이 된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키슈 도쿠가와 출신이지
미토 도쿠가와 출신은 아닌 거죠. 어쨌든 18대 요시토모 씨가 할아버지의 출신지로 거주지를 이제 옮기게 됩니다. 이 양반이 커피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했다고 해요. 18대 도쿠가와 요시토모 씨가. 근데 15대 도쿠가와 요시노부 마지막 쇼군도 커피를 즐겼다고 합니다. 외국의 외교관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항상 커피를 함께 마시고 했다고 하는데요. 커피를 상당히 즐겨 했다라는 측면에서도 도쿠가와 요시노부 씨하고 도쿠가와 요시토모 씨 증손자와의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죠. 18대 요시토모 씨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그냥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아하듯이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커피에 조예가 좀 깊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도쿠가와 요시토모 씨가 항상 가는 커피숍이 있었는데 그 커피숍이 경영난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커피숍을 또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바라키현에서 새로운 단골 커피숍을 이제 개척을 했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그 커피숍의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둘이서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쿠가와 요시노부, 마지막 쇼군 요시노부가 즐겨 마셨던 커피를 문헌을 통해서 재현하는 그런 작업에 돌입을 하게 되죠. 커피 원두 선택부터 직접 로스팅까지, 볶는 작업까지 이 요시토모 씨가 직접 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커피가 하나의 브랜드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이바라키현의 사자 코히, 코히가 커피니까 사자 커피라는 그 커피숍이 있습니다. 이 커피숍에서 도쿠가와 요시토모 씨가 직접 근무하면서 할아버지가 15대 할아버지가 드셨던 커피를 재현한 거죠. 쇼군 코히, 쇼군 커피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맛집 같은 거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소개하고 하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종류의 스토리라인이 구성되어 있는 가게가 어떠한 맛집보다도 더 가치있게 다가오는 거죠. 제가 일본 역사 중에서도 에도 시대를 굉장히 재밌게 생각하는 이유가 도쿠가와 요시토모 씨가 만든 커피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상에서 수백 년 전의 역사를 느끼고 맛볼 수 있다는 점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이렇게 라디오로 진행하듯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형태로 내용을 좀 엮어봤는데 좀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어제 오늘 간만에 비가 많이 내렸죠. 제가 새로 장만한 오디오 녹음기로 빗소리를 한번 녹음해봤습니다. 빗소리의 낭만과 함께 오늘 저녁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무라이 로망스가 진행한 보이지 않는 라디오, 미에누 라디오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